오늘은 오랜만에 노브랜드로 왔습니다. 두 딸들과 약 30분간을 쇼핑했는데요. 얼마 나올까? 과연 얼마가 나왔을까요? 오늘은 저의 말보다는 딸들의 이야기로 꾸며보겠습니다. 노브랜드에서는 딸들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가 봅니다. 일단 마이크를 차고 시작해 봅니다. 사보자. 오뚜기는 오뚜기는 그냥 믿고 사는 이런 게 있거든요. 오뚜기라면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네, 실패한 적이 없어요. 진비빔면도 삽시다. 저희 이제 팔도 안 먹고 진비빔면으로 갈아탔거든요. 아니, 솔직히 비빔면은 팔도 아닌가요? 어느 날부터 비빔면이 오뚜기로 변해 있더라고요. 저는 매번 먹으면서 비빔면의 맛이 좀 바뀌었나 했는데 저의 의견 따위는 들어보지도 않고 오뚜기로 바꿔버렸더라고요. 딸들이 바꿔버린 걸 어쩌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늘 먹던 팔도가 좋기는 하는데 뭐 저만 입인가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오뚜기로 쭉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에다가 좀 가져가야겠네요. 예전에 영상 찾아보시면은 제가 이거 맛있다고 샀는데 아빠가 너 맨날 이런 거 산다 그러더니 제가 그때 집에다 두고 갔거든요. 다 먹으시더라고요. 저기요, 그 제 거 아니에요? 좀 맛있다 이거. 프링글스는 누구나 다 아는 맛이죠. 하지만 노브랜드의 짝퉁 프링글스를 추천드립니다. 추천하는 이유는요, 가성비 때문이죠. 이런 걸 가성비 맛이라고 합니다. 막상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싼데 뭐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는데 싸기 때문에 맛있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때가 있고요. 굉장히 비싼데 맛있게 먹고 나서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는 거야? 하면서 진맛이 씁쓸한 맛있는 맛. 아빠 그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가득 차 있어. 맞아. 가득 차 있는 편이야. 이건 역시 오리온에 길들여진 우리는 오리온이 더 맛있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맛도 절대 욕할 수 없는 맛이거든요. 우리는 오리온 오징어 땅콩을 먹으면서도 항상 욕을 합니다. 아이씨, 봉지는 큰데 더럽게 조금 들었어. 저는 여기에서 이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 이거 진짜 좋아하잖아. 맞아, 우리 집에서 나 이거 진짜 좋아하잖아. 엄마도 처음에 이거 먹어 달아 이러더니 계속 먹어. 사실 어릴 때는 미국의 로아커나 오리온을 먹고 자랐잖아요. 근데 비교해봐도 저는 이걸 더 맛있게 느껴진단 말이죠. 이거는 한국에서 만든 것 같아요. 우리밀 바라통밀이 들어간 바닐라 미니베아스. 저는 이거 정말 좋아합니다. 이거 맛있대. 이거 그냥 요거트나 그런 거에 넣어 먹는 거. 이거 되게 맛있대. 얼마야? 이게 가격 대비가 괜찮아서 그런 것 같아. 이번에도 가격 대비 가성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얘는 코스트코 제품이고 얘 한 10배 정도 잘 쓰지 않나 가격이? 근데 얘는 딱 먹어도 건강한 맛이야 얘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과자 같은 거는 싸도 맛 위주로 먹고 어차피 이런 것들은 건강하려고 먹는 맛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가성비에 그 점수를 주지 않고 다음에는 구매 안 하겠다. 맛이 있냐? 그럼 맛은 있어요. 물을 좋아해요. 이거 왜 좋아하냐면 이게 무거워. 무겁다는 말은 이 안에 이게 가득 정성스레 많이 그렇지. 담겼다는 거죠. 그 얇은 걸로 이렇게 말려져 있는 그거 있잖아. 착 부서지는 거. 이거 참 맛있어요. 좋은 게 있네요. 이 육수 하나리네. 이거 파마늘. 어머, 향이 나는 육수예요. 여기 많아. 얘는 바지락. 이 스리라차 이 고추를 재배할 수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생산이 어렵다고 뉴스에 떴어요. 여러분, 스리라차 소스 좋아하시나요? 핫소스는 알아도 스리라차는 좀 생소하시다고요? 쌀국수에 넣어 먹는 칠리소스, 그 소스가 스리라차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스리라차는 어느 나라 소스일까요? 1번 베트남, 2번 태국, 3번 중국, 4번 미국. 미국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이주한 분이 이 소스를 개발했고요. 스리라차는 태국의 지역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 지역명을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닭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요. 닭 요리에 넣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거 개발하신 분이 닭띠라고 합니다. 그럼 왜 스리라차가 더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이 소스의 베이스는 멕시코의 칠리 고추인데요. 지구 환경이 나빠지면서 더 이상 칠리 고추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노브랜드 소스는 잘 안 믿는 편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오리지널을 사 먹으려고요. 이건 역시 가성비와는 무관합니다. 왜난 맛있었어. 어디서나 반대자는 꼭 있기 마련이죠. 우리 케첩도 성공하고 머스타드도 성공했는데? 머스타드는 두 개 중에 하나 성공한 거 같아. 이거야. 예. 아, 이 머스타드는 맛있었습니다. 이거는 맛있어서 내가 우리 집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한 이만큼 남았어. 에너지 드링크 하나 사보려고요. 왜요? 노브랜드에서 나온 에너지 드링크인데요. 780원인데요. 궁금해서요. 780원짜리 사달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불쌍한 표정을 짓는 거죠? 레드불도 레드불. 태국 거잖아. 원래 태국 거예요, 레드불. 또 몬스터가 미국 거. 몬스터가 미국 거. 아니, 한국의 대표 에너지 드링크는 바카스 아닌가요? 이건 그냥 일반. 이름도 그냥 에너지 드링크라고 써 있는 노브랜드 에너지 드링크. 그 에너지 드링크는 어땠어? 다음에 또 먹고 싶었어. 잠이 레드... 확 깨고 우리가 먹는 그 레드불 그런 맛이야. 바카스 맛인데 너무 맛있던데요? 이거 다 100%다요? 가격이 괜찮아요. 이런 상품들도 쉽게 손이 안 가는 이유는 이거 역시 건강을 생각하면서 마시는 음료이기 때문에 너무 싸도 사실 믿음이 안 가는데. 다 이탈리아래. 이탈리아에서 OEM을 했다 그러니까 또 살짝 믿음이 간단 말이죠. 이거 혹시 드셔보신 분 댓글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오, 색깔도 이렇게.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한번 사야 되겠다. 블랙이고. 어싱 가서도. 아, 어싱. 이제 어싱의 계절이 돌아왔으니까. 날씨가 좋아지니까 놀러 갈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가까운 호수공원을 갈 때에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한강에 돗자리 필 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성비죠. 17,980원. 블랙 카키 아이보리 이렇게 있네요. 색깔은 이제 다 블랙밖에 안 남았어. 아이보리 하나 남았어. 와사비. 아, 놓칠 수 없어요. 캐릭터만 보면 어린이용 김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아이들보다는 어른이 더 좋아하는 김입니다. 노브랜드의 시그니처 제품. 저희 집에선 최애 반찬이기도 합니다. 여기 오면은 안 산 적이 없어. 놓치면 안 돼. 안 산 적이 없어요. 오, 쭈꾸야끼래. 쭈꾸미가 들어간 거지. 원래 오코노미야끼가 문어잖아요. 이건 쭈꾸미가 들어간 건데 먹어보자. 김치, 요 고추김말이. 이거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먹었던 김말이 중에 이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청양고추인지 이게 딱 들어가서 그 느끼함을 잡아주니까 이게 계속 들어가게 되고 안 그래도 맛있는데. 저는 고추김말이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노브랜드 때문에 이 고추김말이를 먹게 됐습니다. 얘가 맛있는지 몰랐지. 얘는 진짜 단독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거든. 뭐 빠통고가 있네? 빠통고, 빠통고, 빠통고라고. 이게 생긴 거는 식감이 우리가 먹는 꽈배기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태국에서 아침 식사 대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태국식 꽈배기라고 써있는데 우리 딸이 태국에서 외국계 회사를 수년간 다녔기 때문에 태국에 관해서는 살짝 전문가입니다. 원래 태국 거예요, 레드불. 태국에 아침에 나가시면은 그 이제 밖에 스트릿푸드로 이거를 큰 데다 이렇게 튀기고 있어, 빠똥고를.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연휴 같은 데다가 얘네들 아침 식사로 그걸 먹어요. 근데 빠똥꼬라고 읽어요. 거기서 말할 때는 도상면 어때? 도상면 이거는 그냥 면만 파는 건가? 아빠 도상면 먹었는데. 어제 먹었지. 명동 신세계 앞에 도상면 집 유명하죠. 이 도상면이 노브랜드에 나왔습니다. 명동에 가면 무조건 먹어봐야 하는 그 도상면을 이제는 집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기대됩니다. 이걸로 홍수에 먹으면 어때?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면보다는 덜 쫄깃하다. 맞아.
원래 도상면은 정말 쫄깃쫄깃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쫄깃거리지가 않습니다. 국물에 있는 이 면은 좀 아닌 것 같아. 볶음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아. 볶음면 도전해봤습니다. 도상면 자체가 모양은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쫄깃거리지는 않는다. 근데 맛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도상면이 쫄깃거리지는 않았지만 어떤 면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바카몰레 이렇게 들어있는 멕시코 OEM. 이거 술집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일본 선술집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스키다시로 이렇게 이건 뭐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야말로 쓸데없는 소비가 아니에요. 이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뭔지 알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오, 다양하게 있네. 색깔이. 카트가 사과. 원래 이렇게 작았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카트가 넘쳐 흐를 것 같습니다. 이거 맛있더라고. 컵누들. 매콤한 맛이 맛있어. 그리고 이거 우동 맛도 엄청 맛있어. 우동 맛도 맛있는데 난 둘 중에 고르라면 이거. 맞아. 이게 맛있어. 매콤한 맛이랑 우동 맛. 로제도 괜찮아요. 아, 로제. 내가 쿠팡에서 사는 게 로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이어트 때문에 사지만 맞아, 이게 좀 짜요. 짜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이어트랑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같은 옷이라서. 아, 뚜기. 뚜기. 네, 뚜기 씨가 아주 잘하시더라고.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노브랜드가 죄다 싸구려에 건강하지 못한 식품을 판매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의 소비 철학은 그렇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 먹거나 마시거나 고급진 소비를 원할 때는 그와 어울리는 곳에서 소비를 하고요. 굳이 지나치게 사치일 이유가 없고 간단한 군것질이나 노브랜드의 시그니처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 노브랜드를 택합니다. 매워. 쓸데없는 소비는 없다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허스커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더 빨리 돌아오겠습니다.